이 책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한 구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숲은 제 아무리 허약한 구성원도 함부로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는다. 만일 그럴 경우 숲에 뻥뻥 구멍이 뚫릴 것이고 어스름한 빛과 높은 습도를 갖춘 예민한 숲의 기후가 그 구멍 탓에 순식간에 엉망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어떤 약육강식 또 자연의 법칙은 강자는 살아남고 약자는 도태되는 그런 진화의 이야기들 참 많이 하는데 이 책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자연이야말로 키가 큰 녀석, 작은 녀석, 번식을 잘하는 녀석, 그렇지 않은 녀석, 이 모든 나무들이 함께 공존을 해야 이 숲이 더 건강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 제안 드리고자 했던 것은 이 많은 국민들 서로 색깔도 다르고 또 지향하는 바도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함께 어우를 수 있는 그래서 건강한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골라왔습니다. 이제 저도 그렇고 모든 분들께서 잠시 후에 대통령의 서재에 꽂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지나가시면서 보시고 여러분들도 읽던 책, 좋은 책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고 꽂아놔 주시면은 함께 보고 또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이곳이 촛불이 꽤 오랫동안 지난해부터 해서 있었던 바로 그 공간이고 이 공간은 국민들이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있게 만들었던 그런 상징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광화문 1번가 들어선 것은 이전에 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도 국민들이 만들어주셨지만 이 정부는 끝날 때까지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주십사 하는 의미로 이 공간이 열렸고요. 국민인수회나 이름도 그런 의미에서 이 정권조차도 이 정부조차도 국민이 함께 인수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생각과 더 많은 제안과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그 나라를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그 힘으로 또 나라가 잘 운영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에 다들 함께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아마 어쩌면 읽으셨을 거예요. 이 신용국 선생님의 처음처럼이라는 책인데요. 네, 아마 읽으셨을 거고요. 근데 이 안에 보면 함께 맞는 비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비를 맞는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맞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가 국민들과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기쁨과 희망, 슬픔과 기대 이런 것들 모든 가정에 대통령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골라봤습니다. 고맙습니다.